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몇 강이죠? 14강 올림푸스 1 마지막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먼은 흔한. 자, 흔한 아니고 흔히 제가 못 알아들어요. 자, 흔한 사이트 관경. 자, 관경인데 in south 우씨 다 들고 오면 어떡해. 자, in the southeast part of United States까지 실제 주어는 사이트가 주어죠. 그러면 남동쪽 미국의 부분에 흔한 광경은 단수 is 이상하게 hanging. hanging 하면은 걸려있는. 자, plant 식물인데, 자, known as는 뭐뭐로써 알려진. 자, Spanish 모수라고 알려진 광경이 흔하다. 자, it grows는 Spanish 모수니까 s로 쓸게요. 자, 얘는 자라는데 in slender 에서는 얇은. 자, hair like는 머리털과 같은 줄기들. 줄기들이 자라. 자, Spanish moss는 can 조동사 동사원형 도달할 수가 있다. 자, length는 길이. 길이가 히든 바보 알파고. 알파고는 바보예요, 얘. 자, 25피트를. 자, glowing 분사구조 여기 주의하시고. 자, glowing 하는 대상은 the hanging stem에 나오는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의 뜻이에요, 얘들. 자, glowing closely. 함께 가깝게. 자, 성장하면서. 자, hanging stems of Spanish moss. 자, hanging stem은 걸려있는 줄기. 자, 걸려있는 줄기인데 of 뭐에? Spanish moss에 걸려있는 줄기들은 복수주어죠? 조. 자, 그래서 그림 잠깐 보시고 넘어가면은, 자, 요렇게 걸려있는 줄기들 말하고 있어요. 이게 Spanish moss에요. 자, 주는데 나무에게. 자, the trees they hanging. 그래서 they hang은 여기서 대생력 구조입니다. 자, 어떤 나무냐면 지들이 걸려있는 나무에게. 자, from a sad and ghostly appearance. 슬프고 ghostly라는 귀신과 같은 appearance 외모. 외모는 자, 귀신과 귀신 같은 좀 우시시한. 자, appearance는 외관, 외모를 외관이 더 맞겠죠. 외관을 준다. 이게 뭐 저녁에 보면 좀 약간 무섭겠죠. 자, 그 다음, actually 삽입절이고, actually는 사실상. 자, Spanish moss란 것은 neither A nor B에요. A도 B도 아니다. 그러면은 Spanish, 스페인 출신도 아니고 moss, 이끼. 이끼도 아니다. 자, 이것은 airplant는 뭐냐면은 기생식물. 그 다음, 발음이 이게 좀 근데 epiphyte의 발음, epiphyte. epiphyte란 것은 여기서는 착생식물. 인데, 자, since는 접속사로 쓰였죠. 왜냐하면, 자, is는 이 스페니쉬 모스의 뿌리들이 are not embedded. embedded 하면은 묻혀있다. 수동으로 써야 되죠. 묻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in soil, 흙에. 자, 그러나 it is not a parasite. 이거는 기생도 아니다. 자, 왜냐하면은 it drives. drives에서는 이끌어낸다. 자, 이끌어오는데 모든 그 자신의 음식을 from 뭐로부터? 공기로부터. 그러니까 기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뭐 광합성 하든 뭐 하든 공기로부터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it's soft hair seeds. 자, 그러면 soft hair, 부드러운 털을 가진 seed, 씨앗들. 씨앗들은 뭐예요? 씨앗들은 자, carried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운송되어지는데 by wind, 바람에 의해서. 자, until day가 말하는 건 씨앗들이요. 이 씨앗들이 아 settle 정착할 때까지. 자, in the rough bark에. rough bark는 거친 껍질에 정착하기 전까지 of a tree 나무에. 자, 그다음 밑에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once는 여기서는 if절의 느낌이죠. 자, 한 번 하기만 하면, 한 번 그 식물이 attached 부착되어지기만 하면. 그래서 attach가 부착. 자, 나무에. 자, it은 뭐예요? it은 아까 씨앗이요. 그냥 씨앗 하나로 잡으면 돼요. 자, 씨앗은 성장하는데 quite 에서는 꽤 잘. 자, 잘만 나오네요. 잘 자란다. 그래서 꽤 잘 자란다, quite. 자, 그 다음 Spanish moss라는 것은 종종 또 수동을 썼죠. 자, mentioned 언급되어진다. 언급
아유, 나또안 되네. 전급되어지는데 as는 자격 뭐뭐로써요. 자, exotic. exotic은 이국적인 배경으로서, 자, 이는 어디에서 로맨틱 노블, 로맨틱 소설인데 남쪽에 있는. 자, 그러나 이 스페니쉬 못 쓰죠. 그래서 스페니쉬 못 쓰는 s로 적을게요. 자, 또한 가지고 있는데 commercial, 상업적인 사용도 가지고 있어. 자, when dried에서 주의하시고. 자, 이게 누군가에서 말려질 때예요. 자, it can serve 동사원형. 그러면 serving 할 수가 있는데 as packing material은 포장 재료로서 serving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쉽죠 얘는.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 씨 부탁드립니다. 스페니쉬 모스의 설명.